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네. 원래도 패션이 돋보이시지만 오늘 더 유독 빛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집에 가서 그냥 네. 네. 멋진 옷만 갈아. 옷만 갈아. 기원하시는. 네. 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최근에.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그 참 워낙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보통 제 댓글에 욕이 많이 올라오면. 예, 네, 그게 바닥이 됩니다. 아, 그렇죠. 약간 시청자분들이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요. 근데 또 최근에는 많이 예민해지셔 있었잖아요. 악성 댓글도 가끔 달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죠? 아, 그러게요. 또 이럴 때 또 고민이죠. 너무 아, 빨리 움직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도. 연휴 기간에 올라갔던 거가 한번 하락을 했으니까 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 고객들한테는 그래도 3월 16일 그러니까 나스닥의 경우에는 3월 16일 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거니까 상승할 때 쫓아가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승하지 않고 빠지는 날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구정 연휴 때 3일 오르고 그 다음 날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이제 매수한 건 참나 괜찮았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다들 매수를 안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 나오잖아요. CPI 네. 넘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발표되는 숫자가 안 좋을 거니까 그때 빠질 때 또 사자. 이게 보통 제가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웬걸? 네. 오늘 발표되기 전에 이미 뭐 어저께 2% 나스닥 개념. 네. 그저께 1%. 그러니까 거의 뭐 3일 동안 이틀 동안 3% 이상 올라 버렸으니까. 또 오늘이 목요일이었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또 선물 옵션이라고 옵션 만기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또 한번 그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고 뭐 주식 선물은 또 오늘 만기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항상 예측한 것보다 좀 한 템포 빨라요. 그죠? 그래서 네. 논리는 맞았는데 네. 빠질 때마다 매수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시작할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 특히 미연준의 스탠스가 작년 11월 달에 바뀌면서부터 드렸던 말씀이 올해 상반기는 빠졌으면 되돌림 정도까지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선거 중간 선거가 있는 해니까 또 대통령 임기 2년 차니까 상반기에는 너무 이렇게 막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보지는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스탠스는 확고하죠. 어떤 스탠스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바운스가 있으면 그게 팔아야 되는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저처럼 이렇게 빠질 때 사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고점 이미 찍었고 빠졌고 어깨 만들 때 이때 팔자 이거고 그러고 네.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고점에서 빠졌는데 또다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제 의견인데 그거는 저는 확고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지금 한 일주일 전만이었나? 아니면 뭐 2주 전이었나? 어쨌든 시장이 빠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실적은 왜 안 보지? 그렇죠. 예, 전부 매크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흐름이 싹 바뀌니까 완전히 빠르게 바뀌죠. 예, 더 이상 또 매크로는 안 보고 실적만 보고 있는 네. 예, 그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틀이에요. 안 나오네. 네. 인플레를 이겨내는 미 증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타이틀이 정확하게 그걸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이슈로서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미 증시가 그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경기가 계속 좋을 거다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시장 숫자가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우선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시장 지표들 금요일에 나왔었죠. 그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뭐 이건 계속 맨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죠? 네. 네. 금리 인상 시작 전에의 조정인데 그게 10에서 20% 정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금리 인상 전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3개월짜리, 그다음에 S&P 500은 한 5개월 정도,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년 내지 2년 2개월 정도는 아주 큰 폭의 상승장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적 장세 50에서 100%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능성.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게 질문인데 네. 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시작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여태까지 뭐 20몇 년 동안 보았던 숫자들보다 지금이 숫자가 제일 좋아요. 그건 뭐 확실히 인정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좋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있으면 리커버리, 그러니까 다시 전 고점을 뚫는 타이밍이 더 빨리 땡겨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매크로만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3월 16일 또는 5월 10몇일, 6월 며칠 이때까지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종목 공부를 해놓고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나 한 달 뒤에 사나 난 마음 편하다 하는 사람은 그냥 사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사이클이 끝나는 때 시점쯤 되면 그게 앞으로 2년 뒤가 될지 뭐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아무리 못해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50에서 100%는 오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선 고용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금요일 날 46만 7천 명 네, 신규 고용자 수가 나왔어요. 요 숫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이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숫자들이 있었으니까 실업 청구권자 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고용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웬걸 뭐 46만 7천 명 나오면서 예상치인 15만 명을 훨씬 네,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3배의 숫자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 숫자는 다들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냐고 여쭤보셔서 저는 그냥 웨이지 숫자를 매달 나오는 거 시간당 얼마를 이번에 26.9불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올라간 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예, 전달 대비해서 계산하고 또는 아니면 작년 동기의 숫자 대비해서 계산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아, 직접 네. 만드신 차트예요? 네네. 아, 근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왜냐면 거기서 미연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임금 상승률이 5.7%? 이렇게 나오니까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걸로 계산하면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보시면 전달 대비해서는 1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12한 숫자가. 네. 그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7.1%니까 처음으로 6%를 확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금 임금이 세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임금 상승률 가지고 인플레이션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실업률은 살짝 4% 밑으로 떨어졌던 게 다시 4%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 4%에 도달했던 시기 여기 보시면 언제죠? 2017년, 18년 되기 전. 네. 4% 그때부터 시장이 나쁘진 않았죠. 어쨌든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대면 과거에도 4%대면 완전 고용이고 완전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살짝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왜 그럼 3.8에서 4.0으로 올라갔느냐? 그거는 이제 노동 참여율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숫자가 올라왔어요. 네. 옆으로 기기만 하던 게 드디어 이제 62.2%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요 고점이었던 63.4%까지도 아마도 조만간 올라갈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미연준이 봤었을 때 고용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다.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고 이제 네. 뭐 그냥 코로나는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뭐 거의 감기 수준인 정도로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 숫자였던 63.4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거고.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아니면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건 이제 당연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왜 꼭지 찍고 떨어졌다가 숄더 만들고 다시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 네. 그 논리는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이거죠. 제가 붐버스 사이클 얘기하면서 임금이 급등을 하고 고용시장 환경이 활황이 되면 당연히 이게 과열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매 판매나 소비 증가율이 크게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미 연준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착륙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는 건 비용 증가. 그러니까 비용 증가는 확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세 하락장이 연결되려면 이 비용 증가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 기업 실적은 빠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 비용 증가가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은 못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게 떨어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경착륙인 거죠. 그래서 명목상 성장률이 10%이던 게 5%로 뚝 떨어져 버리면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게 경착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 마진율이 떡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따라서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게 당연할 거고 그럼 그런 숫자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뭐냐. 비용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 비용 증가보다도 매출 증가율이 더 높다. 네. 그냥 여기서 제가 네. 궁금한 게 5번은 얘기 많이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게 네. 5번이 되려면 네. 2번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이 순서대로라면. 네. 근데 아무리 미국의 데이터를 지금 보더라도 2번이 왔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미국이든 어디든. 완벽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5번이 되려면 정말 와 경제가 너무 좋아. 뭐 이런 느낌을 한번 받고 보통 가는데 왜요? 그래도 소매 판매 12월 달 숫자가 엄청 좋았잖아요. 역대 최고로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전에 뭐 없었고 이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도대체 5번으로 가려고 하냐는 걱정이 있고 그게 결국은 연준에서 아직 2번이 못 왔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처럼 뭔가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을 건너뛰고 5번으로 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세 하락장이 벌써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런 질문 저도 많이 요즘 받는 편이어서 고견을 좀 주십시오. 네. 네. 글쎄요. 저는 항상 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스킵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거는 A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파벳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A부터 Z까지 가는데 하나씩 가는 거지 스킵하지 않는다. 숫자를 1, 2 하다가 5, 다시 3 이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주춤은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펀디멘탈이 지금 역대 최고로 좋은데 네. 미국이 저축률도 높고 순자산 가치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높고 그러면 이건 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네.
언젠간 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그럼 안 쓰냐? 네.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거와 똑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좀 급한 마음인 거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세 하락장을 미리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핑계를 대는 게 역대 최고의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그럼 역대 최고로 빨리 유동성을 줄일 거기 때문에. 근데 소비가 왜 안 살아나?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일어나야지. 네. 다른 걸로 연결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네. 그냥 종목을 보시고, 그럼 소매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는 종목 들고 있으시면 되잖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펀디멘탈이 어떤지 결국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 같은 기간에는 자꾸 타이밍 잡으려고 하면 억박자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심지어 저도 지금 목요일 오늘 딱 기다리고 지금 현금 30% 들고 있는 거 쏠려고 지금 대기했는데 이틀 동안 다 올라 버리니까 좀 스트레스 받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하면 네. 사실 힘들어요. 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저희가 그 기관 고객이 들어와서 그 기관 고객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금 소진을 갖다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차례에 나눠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70%밖에 못 들어갔어요. 30%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지금 타이밍을 조금 그 30%를 좀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네.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고민도 아니잖아요. 그냥 빨리 던져야지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주식 안 하면 뭐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투자를 갖다가 주식을 지금 안 하시고 채권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뭐 앉아서 깨질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원자재를 사실 거예요? 유가를 사실 겁니까? 또 아니죠. 비트코인 사면 되겠다. 아무튼 예. 그리고 요즘 같이 그 캐시우드를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때는 저는 이게 또 한 템포 1 사이클이 오히려 좀 더 길게 보는 게 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매 판매가 안 일어나니까 빨리 안 갔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는데 금리를 올려도 확 오는 게 또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6월 달까지의 조정이나 변동성이 있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맥시멈 내년 말까지 정도로 본다고 했었다가 네. 오히려 더 길어져서 2026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저는 소매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 올라간 것보다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분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네. 저는 그게 마진이 축소가 안 되고 네. 오히려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가 안 일어나는 기업이다. 즉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메타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지금 결국 가입자 관련된 애드 성장률이 뚝 떨어진 거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소비자가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메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오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메타 실적이 확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할 건데요? 네. 그죠? 소비가 그쪽에서 확 살아났다? 그러면 안 나오던 게 또 나오면 결국은 또 일롱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이게 끝나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계속 얘기할 거지만 네. 금리를 처음 올릴 때는 그게 끝나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탑 라인의 그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예를 들어서 올해도 나왔다.
지금 컨센은 한 자릿수란 말이죠. 네. 네. 작년이 거의 15%. 근데 올해가 10% 미만으로 8%대 7%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가 나와버리면, 네. 어? 이거는 비용 증가만큼 좀 모자라 한다라도 매출이 늘어나네. 그럼 마진 축소가 적네. 근데 또 있다가 또 10% 늘어나면 이건 진짜 금액으로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펀디멘탈이, 가계 부채 비율로 놓고 봐도 그렇고 순자산 가치로 놓고 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다 봤었을 때 충분히 소매 판매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점점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저축만 하고 소비는 안 하냐? 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빚이 많은데 네. 맨날 쓰기만 하냐? 지금 정반대잖아요. 네. 그죠? 세이빙스 레이쇼가 뭐 거의 8% 넘어가고 미국이 그쵸. 옛날에 뭐 4% 나왔을 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익 증가율은 뭐 워낙 높고 가계 부채 비율은 70%대 후반밖에 안 되고 순자산 가치 증가율은 GDP 순자산 가치가 640%고 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GDP 대비해서 두 배라고 얘기하지만 순자산 가치는 6배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럼 당연히 소비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절차를 꼭 거칠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이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도 네. 있죠.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네, 좀 하세요. 이따가 할까요? 네. 아니, 저는 이 내용은 뭐 워낙 오늘 네. 네, 말씀. 제가 이제 주말에 제가 시간이 좀 있을 네. 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좋게 보는 편이고 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편향,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가끔 이럴 때 헷갈린다 싶을 때는 이제 반대 의견을 열심히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가장 우울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 거를 네. 미국의 이제 소위 구루라고 할 만한 오랜 전문가 분들이 인터뷰하신 걸 좀 찾아봤어요. 무슨 논리로 대폭락, 대하락을 예견하시는 건가.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일단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 과했다. 지나치게 과했고 지금 임금 상승률 높아지고 있고 고용시장 좋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한 축이 다른 한 축인 에너지 가격이 잡히지 않는 수준으로 이미 레벨 업 해버렸고 네. 그러면 임금하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연준은 생각보다 강하게 긴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것이다. 그러면 수요가 둔화되고 소비가 좋아질 수 없고 연준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임금과 에너지 두 가지가 지금부터 크게 내려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임금이야 당연히 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안 내려간다라는 것은 지금 7%대 8%대 올렸는데 당연히 그게 그 가격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임금이 동결되면 성장률은 7% 8%에서 빵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무슨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게만 유지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유지되면 당연히 소비는 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네. 거기에서 돼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분이 저작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GMO의 CEO 분, 네, 그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분이 한 얘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가장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를 일부러 찾아서 네. 본 거거든요. 마이너스 45%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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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0%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네. GMO의 제레미 그랜서. 제레미 그랜서. 제레미 그랜서. 네. 네. 네.
그래서 이그노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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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저도 잘 네, 보지는 않는데 네. 그분이 에너지 가격과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실패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자기가 저기 연준보다 더 잘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저는 네.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항상 네. 다른 사람의 논리와 그분의 얘기를 같이 하기를 바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의 논리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분이 하신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임금이 상승을 했고 유가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유가는 앞으로 잡히지 않을 거다. 그거는 지금 봤을 때 공급 늘어나는 수와 시추 늘어나는 수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서플라이가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수요 늘어나는 것을 계산했었을 때 지금 정치적인 이슈와 그 우크라이나 이슈와 뭐 카자흐스탄 이슈와 러시아 이슈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유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유가의 적정 가격은 65달러에서 75달러 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잡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기차로 넘어갈수록 더더욱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솔린 차가 전체의 석유 수요의 20%가 넘고요. 가솔린 트럭이 전체 석유 수요의 또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전기차로 다 대처되면 수요가 40%가 빠져요. 물론 그거는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무작정 안 잡힌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 느낌은.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데 소비가 안 늘어난다? 아, 그래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바뀌었네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나 정말 돈 많이 생겼는데 나 절대 안 써. 앞으로 우리 망할 거야. 나 부채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숫자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네. 자. 제 의견 아니고요. 참고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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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뭐 100달러 위로 튈 수 있죠 한 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한 번 튀고 나면 또 확 내려오는 게 되는 거니까. 변동성이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전 그분 말은 절대 듣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거를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지금은 이제 고 그 발튼 빅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제가 듣고 있는 편인데 그분은 자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버리지가 정말로 많이 끼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300배, 500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일 경우에 그거는 언제든지 가격은 적정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든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유가의 적정 가치가 50달러였다면 마이너스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적정가이 65달러면 플러스 120달러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네. 거죠. 네. 그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유가 그렇게 마이너스 갔다 그래서 뭐 바뀌었어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의 전망에서 임금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나 전문가분들마다 요거를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임금은 모르겠지만 에너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결국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들어왔었고 그렇지만 석유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낮춰준 효과가 나왔던 거고 지금도 전기차로 넘어가고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석유 가격은 당연히 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제가
에너지 회사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라져가는 거는 당연히 좀 땡겨서 돈을 더 벌어놔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굉장히 핫한 뉴스라 아니 핫하기보다도 놀랍다고 생각했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뉴욕 펜션 펀드가 펜션 펀드는 연금입니다. 뉴욕 연금이 한 3천억 정도의 셰일가스 회사 투자 금액을 회수했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왜 회수하느냐. 지금 이렇게 유가 좋은데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회수를 하느냐. 탄소 배출 0을 만드는데 기여를 못하는 기업들은 뺀다. 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런 회사들도 석유로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자기네 그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죠? 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급은 점점 더 늘어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생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도. 그쵸. 마찬가지죠. 석유도 옛날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20%는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도 신재생 에너지 들고 가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에너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저는 그분의 펀드는 절대로 안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 왜 있어요? 그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빼는 게 좋겠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뭘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임금 상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죠. 왜?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관계가 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게 계속 임금 상승이 높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언젠간 터지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빼먹은 게 뭐냐.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난다. 그게 먼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는 먼저 한번 튀고 끝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임금 상승률이 항상 이렇게 처음으로 확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냐면 2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보시면 쭉 올라가서 8%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죠?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이렇게 8%까지 올라가니까 곧바로 어떻게 됐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많이 한번 치고 올라가니까 원래 임금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 잘 번다 그랬는데 한 10% 올려줬어요. 또 다음에 10% 내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네. 잘,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4%대로. 근데 또 이제 계속 좋아. 그럼 또 달라 그러지. 또 올라간 거죠. 또 8% 위로 올라갔어요. 이 과정이 겪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소비가 잘 나올 때죠. 그러니 미 연준은 금리 올립니다. 그죠?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리고 또 3차 또 올라가요. 이때 워낙 좋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차까지 급등이 8% 이상이 나왔습니다. 요 구간에 금리를 3%포인트나 올렸어요. 네. 예. 자, 그리고 나서 금리를 내리고 또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처음에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세 번을 거치고 나니까 증시는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을 했고 왜 증시가 계속 올라갔을까요? 매출이 높게 나오니까 소비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 이제 더 이상 나 임금 안 늘어나나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빠지면서 시장도 같이 빠진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 아 이제는 금리를 내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거 실수였네 또 올라가네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말씀하신 건 미 연준이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타이밍이 올 때는 네.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때 노동 참여 이랬고요. 시장은 보시면 이렇게, 그 바닥부터 임금의 상승률이 확 올라가서, 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부터 이만큼 올랐어요.
네, 66년까지 86%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0%대 변동성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30% 이상의 변동성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언젠가 올 거예요. 근데 이게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저는 아직까지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네. 건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렇게 고객의 소중한 돈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똑같아요. 이건 IT 슈퍼 사이클 때입니다. IT의 슈퍼 사이클이 나왔던 거는 인터넷이 나온 게 89년도. 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도입이 됐죠. 네. 그때가 1차 임금 상승률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 낮춰준 효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는 늦었어. 언제? 94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근데 3%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또 임금 상승률 급등하는 모습 또 나왔죠. 이게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이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임금 상승률이 바로 빡 뚝 떨어진 이유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인터넷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올라가는 거죠, 임금은. 지금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떨어졌다가 또 결국은 뭐냐면 근데 임금 상승률이 안 올라가니까 요 때는 금리를 또 살짝 한번 내렸어요. 그리고 왜 여기서 내렸냐면 이때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의 IMF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외환위기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렸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니까 또 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뒤늦게라도 빨리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서 거의 한 1.75% 2% 가까이 올립니다. 근데 시장은 언제 끝났냐? 이때 계속 갔죠.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 갔어요. 네.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요때까지. 그죠? 이때까지가 언제냐면 4.75에서 5.75까지 올렸을 때까지. 그리고 6 딱 올릴 때 그때 팡 네. 터졌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1%만 올렸을 때 터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생각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해야죠. 그러면 3에서 5.75까지 올렸을 때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죠? 2.75%에서 네. 3% 정도.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사이클 보여드린 건 3%. 이번에 보여드린 건 또 거의 3%.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한번 올리기 시작해서 2%는 최소. 많이 하면 3%까지도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 왜? 매출 증가율이 잘 나오면. 네. 그래서 실적을 계속 그걸 보자. 근데 매출 증가율이 안 나오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실적을 보자.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이때는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나오고.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냥 계속 갔어요, 그냥. 네. 네. 중간중간에 한 10% 20% 조정은 계속 왔지만 그냥 끝을 봤습니다. 예. 그렇죠. 예. 322부터 네. 5100이니까 10 몇 배 올랐네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에요. 이때는 보시면은 1%에서 5.25로 올렸어요. 그럼 4.25%나 올렸잖아요. 그렇죠. 시장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근데 그래도 여기는 거의 8% 근처까지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네. 6% 위로 올랐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8%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 상승률보다는 이쪽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산업재 버블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폭락. 근데 언제 팔았어야 되냐? 이때 팔아야 되는 거죠. 이때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시장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죠? 쭉. 네.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정은 와요. 그렇지만 결국 끝난 거는 요 때. 그죠? 네. 그래서 적어도 임금 상승률 6%대, 8%대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요 과정을 세 번은 경험하자.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1차 급등했어요. 금리 안 올려, 미연준이. 2차 급등도 했어. 안 올려. 네. 3차 급등해서 또 안 올려. 네.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잖아.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이때는 잘 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높게 안 나오니까 금리 올리면 안 되겠다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끝에 와서 2015년부터 올렸습니다. 15년 12월 달에.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올렸냐면 2.25% 올렸습니다. 네. 근데 요 올리는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요 네 번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시장이 어떻게 됐었죠? 기억하세요? 20% 좀 넘게. 예. 네. 많이 빠지지 않죠. 8년 4분기. 네. 네. 딱 그 정도만 빠졌어요. 네. 그리고 또 땡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빠졌죠. 네. 그 또 땡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리를 저 정도만 올렸을 때는 시장은 폭락장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2.25% 올렸을 때도 걱정하지 말자 저는 심지어. 네. 2.75, 뭐 3 이렇게 가면 그때는 정말 아마 대놓고 제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는 점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 이 대세 하락장 시작됐으니까 다 던져 그런 댓글도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요즘에 네. 네. 왜 주식했다가 지금 막 폐가 망했다는 둥 뭐 한강 가자는 둥 뭐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네. 네, 그건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 위 20% 나오면 땡큐벨 맞지. 또 간다는 거죠. 네. 아래 위 20% 나왔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좀 천천히 올라가 주기를 오히려 저는 바라는 네. 거고. 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처음으로 임금상승률 7%대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월 달, 2월 달 숫자가? 그러면 그리고 나서 꺾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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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기간 뭐 1월, 2월 나오고 막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꺾이겠죠? 그럼 꺾이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간 게 나오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겠지만 네. 소비도 잘 나올 거고 그 소비 숫자가 잘 나오면 또 실적이 괜찮게 또 나오는 거고 이러면서 또 계속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터지겠죠. 그 부분은 금리와 임금의 수준과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생산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지표는 유닛 코스트,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매출하고를 네.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 번의 임금 상승률이 일어났던 네 번 일어나서 이제 나중에 폭락장이 왔던 네. 그때를 보았을 때 왜 그러면 안 깨졌냐? 이 생산성 증가율이 3.6%가 나왔다. 연평균. 그러면 매출 증가율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네. 질문하셨던 그 소비 증가율과 네. 나왔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라는 거죠.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스탠스 받고 된다. 그 다음에 91년부터 2000년도 마찬가지. 2.3%씩 올라갔어요. 처음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쉬는 것 같다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화려했던 거죠. 이렇게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임금 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러면서 닭함 이게 나온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도 2.7%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 이 구간 네. 1.4%밖에 안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 2020년까지는 임금 상승률도 한정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한정적으로 올라가니 매출 증가율이 안 나오니 자꾸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있고 뭐 그랬으면서 네. 그게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 시대하고는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 시대는 요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전 사이클, 닷컴 버블 사이클, 뭐 산업재 버블 사이클, 그 전에 2차 산업혁명 사이클 그때와 비교하자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생산성이 네. 예, 정말 좋게 나와요. 네. 2.83%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6.6%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운영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가 언제 나왔었냐면 3, 4분기 숫자가 작년 11월 2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었단 네. 말이에요. 네. 말이죠. 근데 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게. 네. 임금이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매출이 안 늘어. 생산성이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쉽사리 올라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오고 시장이 리액션이 나온 거는 11월 2일 날 나오고 11월 24일이 꼽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와도 그걸 갖다 무시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결국은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걸 걱정을 하면서 빠뜨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숫자가 나왔어요. 언제? 2월 2일 날 나왔어요. 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네. 확 올라갔죠. 6.6%. 그럼 이거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올라가야지. 근데 지난번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아, 2주 뒤에는 진짜 많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지금은 아,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3개월 뒤면 5월 2일 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이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게 사라지면 완전히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게 보였었지만 실제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비용을 막 쓰게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보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얼마나 요즘에 재택근무를 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택을 안 하고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비자카드인가요? 카드사 CEO가 실적 발표에서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돌죠. 회사만 빼고 다 열심히 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생산성을 높여주는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 인력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인력풀의 첫 번째 조건이 재택.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엄청나게 돌아다니. 사무실에 있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도 언제든지 분석을 할 수 있고, 뭐, 블룸버그 애니웨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고. 그쵸? 좋은 거 쓰시네요. 아니요. 네. 아니,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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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으면, 예, 그거 좀 느리기 때문에. 네. 답답해서 회사 가서 많이 합니다. 항상. 많이 하는 게 거의 합니다. 예. 그, 로컬, 집에서 하면 좀 한 시간이 두 배 반은 걸리더라고요. 네. 예, 저같이 예, 급한 사람은 잘 못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 비용 증가가 생산성 증가보다도 더 높게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가봐야 한다. 지금 숫자 나오는 걸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나중에 나와보면 알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정말로 안 좋아졌다. 그럼 그때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되겠죠. 너무 급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펀디멘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유동성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뭔가 펀디멘탈이 안 좋은데도 좋게 보였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안 늘어난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안 늘어났지만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논리를 저는 경계한다는 거죠.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네. 하이힐드 금리가 왜 안 올라가냐? 그죠? 유동성을 축소하는데? 그럼 하이힐드가 제일 안 좋아야지. 그렇죠. 금리가 빨리 올라가야지 그쪽이. 네. 안 올라가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10년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안 올라가. 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보면 과거에는 항상 빅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때가 셰일가스 위기였을 때요. 네. 이때도 빅스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가 코로나19 때 올라가고. 네. 같이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빅스가 확 폈는데 안 올라. 네. 그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이거 아니지
이거 사실 여기 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지금 미국의 펀디멘탈이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소비와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맞다라는 게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맞다. 네. 그러면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냐면 보시면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의 하이힐드의 차이예요. 스프레드가 200bp에서 300bp 사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네. 이때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화랑 구간. 그죠? 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 네.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냐? 왜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냐?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섹터가 어디 비중이 높냐? 여기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와 오일 앤 가스. 네. 이때가 이때 기억하세요? 요때? 요 확 올라왔었을 때? 요게 2015년 16년이에요. 제가 네. 이때 제가 책을 썼었거든요. 이때 미국이 왜 안 망하느냐 하면서 셰일가스 회사들의 규모 부채의 규모가 얼마고 그 부채 규모가 GDP의 2.5%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날린다 하더라도 뭐 로스 레이쇼 어떻게 되고 계산했었을 때 괜찮다. 네. 이 책을 썼거든요. 이때 이 일도 올라갔던 이유가 다 거의 미국의 투자 부적격 채권의 엄청난 큰 비중이 하이힐드 비중이 에너지. 예, 에너지였어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셰일 회사들이 무너진다고 그럴 그렇죠. 때였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비중이 확 줄었죠. 그래도 네. 크죠. 그래도 크지만 엄청나게 네. 크죠.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도 엄청 커요. 이 두 개를 더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보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저 산업들이? 안 올라가야죠. 올라갈 이유가 없죠. 왜? 유가가 지금 90달러인데?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아, 그러니까. 올해 투자를 아직도 안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네. 얘네들이 돈을 안 늘리거나 네.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계속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시점 밟을 때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공급이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게다가 여기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고 하면 이게 임의 소비재잖아요. 임의 소비재 중에서 가장 큰 품목들이 뭐죠? 자동차. 문제가 있나요? 그쪽이 지금 인더스트리가? 너무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있다.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자. 예. 시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안 맞다. 그렇잖아요. 하이힐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 아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금리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냐. 예. 뭔가 숨겨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뭐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뭐 물이 많이 키 때문에 지금 벌거벗었는지 안 벌거벗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동성을 빼버리면 뭐 기업들이 막 망가질 거다. 아니 안 망가지. 그거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엔론 네. 월드컴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IT 버블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업들의 건전성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 밑에서 뭐가 다 똥 싸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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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네. 제발 좀. 네. 그때는 ROE 안 나왔어요. 네. 네. ROE가 안 나왔고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네. 대부분이었고요. 뭐 안타깝게도 워낙 그 캐시우드가 돈을 많이 받아서 그분이 투자하신 기업들 중에 그런 회사들이 많아.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의 ETF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같이 섹터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지금 현재의 실적이 좋은 산업을 들여다봤었을 때 IT의 실적은 미쳤어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ROIC가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 회사들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모르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그냥 아예 안 보는 거지 그냥 그걸. 그러니까. 그러면서 메타가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메타버스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망한다. 이게 큰 위기로 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약간 페이스북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네. 솔직히 지금 페이스북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입이 입이다가 10배예요 이제. 네?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돈을 왕창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캐시플로우가 없어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채권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 자꾸 그렇게 보는 거는 뭔가 옛날 기억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니냐라면서 네. 의심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거에 내 소중한 돈을 베팅하는 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IWO 이게 성장주예요. 중소형 성장주입니다. 중소형 성장주 중에서 지금 걱정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에요. 그때 닷컴 버블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기업들은 첫 1000개가 아니고요. 1000에서 2000이에요. 네. 그러니 안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 회사의 평균 ROE가 23이에요. 네. 그래요. 엄청 높네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얘네들 망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자. 재밌네요. 성장주가 ROE가 훨씬 높네요. 가치주보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더 비싸게 보이는 거죠. 네. 항상.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있고. 네. 네. 지금 보시면 IWN은 가치인데 12.5. 전체가 16.3이에요. 네. 이 정도면 금리 3% 올렸다고 해서 안 망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연체율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기업 연체율이요. 1%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대출 증가율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니야. 캐시플로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리가 1% 2% 올라갔다고 해서 소비가 안 나오고 기업들이 나자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올 확률은 정말 정말 어렵다. 근데 대신에 제가 계속 걱정을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죠? 미 연준이 금리를 2%, 3%, 5%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 왜? 부채 비율이 자기네들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용등급 강등당한다. 그렇죠. 그러면 끝이다. 이거는 전체적인 여파가 너무 크죠. 그 바보짓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미 연준의 인사가 금리를 막 3%씩 급등 빠르게 하는 거는 그냥 시스템의 리스크. 체계적 붕괴를 일으키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은 정말로 종목만 잘 골라내시면 50%, 100% 2년 동안 벌 수 있는 종목들 수두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시는 게 낫지. 금리 언제 올리고 얼마나 올리고 뭐 그러니까 앞으로 망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갖다 인버스를 사가지고 떼돈을 벌고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네, 예. 이거는 그냥 노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계속 그 시간에 종목 하나라도 더 공부하시고 네. 예. 업종 하나라도 좀 더 이해를 높이시고 하는 게 좋다. 예. 거기까지 할게요. 네. 예. 네, 오늘도 네, 열띤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괜히 그 우울한 전망 봤던 거 말씀드렸는데 그분 얘기를 얼마 전에부터 듣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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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근데, 워낙 그 유명하시고요. 네. 그런 걸로. 그리고 어쨌든 그 GMO라는 펀드가 보스턴에서 되게 큰 펀드 창업자니까 네. 네. 돈 번 사람 말을 들어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뭐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네. 재밌는 질문이 거기서도 나왔었어요. 중간에 그러면 GMO는 지금 현재 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답이 뭐였습니까? 답이 뭐였냐면 그 제레미 그랜스님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의견은 이렇지만 우리는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은 전부 현금화하진 않는다. 그래서 약간 사회자가 약간 뭐지 본인은 현금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면서 이렇게 반토막 난다고 얘기하는 건 뭐지? 약간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본부장님 운영에 지금 관여를 안 하겠네요. 그럼.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방송 나와서 얘기하듯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저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계속 탄탄하다면 소비도 좀 늘어나지 사람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바뀌겠냐 사람 쉽게 잘 안 변하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시즌이잖아. 네. 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을걸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뭐 시장은 계속 변할 수 있지만 저희는 네. 또 계속해서 매주 업데이트하는 그렇죠. 걸로. 계속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림을 그려놓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투자는 큰 긴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우리는 그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올라갈 건지 천천히 올라갈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질문이 생겼던 거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는 오르고 빠질 줄 알았는데 한번 먼저 내리고 땡기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을 때 꽁.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책갑했던 게 그게 금리 올리는 속도를 빨리 한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지금 들기 시작했잖아요. 금리 가지고 보다는 이제는 실적 가지고 네. 얘기가 점점 가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그거를 더 신경을 써야죠. 지난번에는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니까 네. 우리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 썼었고 지금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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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저희는 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 유한타 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네. 유동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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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